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던 27년 전통의 이 식당도 유전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채널A 목걸이 X파일 팀에서 왔는데요. 밑에서 네 번째. 완도산 전복을 쓴다던 이 죽집. 하지만 검사 결과 유럽 물레고등, 즉 골뱅이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올 때는 완도산이라고 딱 하니 거기 완도에서 딱 그렇게 보내주거든요. 준비하면 나쁜 환상을 잡혀야 되지. 뭐 여기 와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는 골뱅이 사다 쓴 일이 없는데. 거기서 받은 거를 참기름 넣고 볶죠. 한번 볶은, 네. 볶은 상태가 이거예요? 네. 한 업체에서 전복살을 구입해 쓴다는 식당 관계자. 전복살과 함께 그 업체에서 보내준다는 전복 내장 액기스를 보여줍니다. 강원도에 있다는 전복 가공업체. 그 업체에서 보내왔다는 성분 표시서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전복살의 원산지가 완도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직접 이 전복 가공업체를 찾아가 이곳에서 취급하는 전복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품 설명부터 시작하는 업체 관계자. 신청서에다가 안 잡네요. 그래가지고 숙성시켜놓으면 이제 죽을 끓이면 탱글탱글해. 서울에 끓이는 게 많죠. 몇 군데 되세요? 서울에 매가 한 서울 경기가 한 200군데 되기라든가. 죽집에 판매하고 있다는 전복살. 완도 전복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뱅이는 판매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어디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거기는 팔아요. 이제 그 골뱅이하고 전복하고 반반이를 섞어가지고 보내주는 게 있어요. 액기스하고 사라고 합해가지고 우리가 1,700원 정도 팔고 골뱅이도 좀 특수한 골뱅이지. 아, 그것도 오, 그거는 내가 우리 노하우라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전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좋은 창고에서 전복을 꺼내는 직원. 창고 안에는 냉동된 전복이 가득합니다. 또다시 창고를 향하는 직원. 그런데 골뱅이가 섞였다는 이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아, 여기 지금 전복이랑 골뱅이랑 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랑 똑같네. 죽집의 요청으로 골뱅이를 넣었다는 업체. 그리고 골뱅이인지 몰랐다는 죽집. 대체 누구 말이 진실일까? 우리는 삼자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인데요. 저희가 그 전복을 이게 주문했는데 사장님 혹시 거기다 골뱅이 섞어 넣었어요? 이거 그게 안 좋아요. 네.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아니.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요? 예. 네, 전화기가 자꾸 끊어져요. 아니, 근데 그냥 확실히 이야기해주면 되죠. 여보세요? 죽집의 답변 요청에 업체는 끝내 대답을 회피했습니다.